레모나들 안녕하세요. 채모나입니다. 오늘은 우리 쿨톤 레모나들 제가 웜톤이라서 조금 색조 섭섭하다는 말이 종종 있어가지고 파워 웜톤이 청담샵에서 쿨톤 메이크업 좀 받아봤습니다. 워낙 제 얼굴을 잘 아는 우리 시호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여가지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제 입으로 좀 죄송하지만 그만큼 나왔거든요. 그러면 한번 같이 봐보실까요?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색조가 더 잘 올라가야 되잖아요. 제가 이제 웜톤에서 쿨톤이 되는 거니까. 그래가지고 눈에 컨실러 처리를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. 붓으로 살살 풀어주고 전체적으로 눈 주변에 색조가 잘 올라가라고 밑작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눈 밑에는 제 생명과도 같은 애교살이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눈 밑도 되게 꼼꼼히 발라주고 계셔요. 비번드. 자, 이제 섀도우로 색조를 쌓기 시작을 했어요. 저는 봄원 브라이트라 또 되게 우유빛의 핑크는 잘 맞고 푸시아 핑크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하면은 나 어디 저기 한 90년대 미스코리아 화장처럼 어디 눈 좀 맞은 느낌으로 보여가지고 푸시아 핑크는 절대로 안 써요. 웜톤이 핑크 자체를 쓰기를 되게 무서워하잖아요. 근데 푸시아 아니고 좀 연하고 밝은 핑크부터 써보면은 나한테 맞는 거를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친한 슈 선생님한테 받아서 그런지 영상을 보는데 제 입이 되게 실수 없이 계속 움직이더라고요. 그거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. 모베브 애교살에 있는 컨실러로 애교살 밑바탕 작업을 해주시는데 선생님이 저거 지속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현장에서도 진짜 잘 사용한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. BBC가 저거를 쓴 거랑 나랑은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하다. 그러고 전체적으로 풀어주면서 저 약간 뭘 올리셨나? 모르겠어요. 지금 근데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얘기 하는지는 기억은 안 났는데 뭔가 가르치네요, 제가? 갑자기 화가... 화... 어머! 어, 여러분 저 아니에요, 진짜.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. 그 다음에 애교살 음영을 넣어주시죠? 저는 저거 없으면은 외출도 잘 못해요. 무조건 음영은 기본이다, 애교살에. 괜히 레모나들이 한번 아이컨택 했다. 요즘에 새로 쓰게 된 화장품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데 지금 저를 써주시고 계신 거거든요? 근데 저게 애교살 용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애교살 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 선생님이 아주 올려주시는데 은은한 핑크가 났어요. 실제로 봤을 때는. 삼각존 키워서 눈 크게 해주셔야죠.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시간 속눈썹 이제 남이 찝어주는 거. 저거는 언제 어느 샵에서 해도 항상 무서운 것 같아요. 영상 되게 끝까지 보면은 제가 뒤로 계속 조금씩 밀려나더라고요. 쫄았네 얼굴이. 이제 점막을 채워주시는데 저 점막에 문신 있어가지고 색만 좀 더 입혀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저거 할 때 보면은 되게 희열 느끼지 않아요? 저는 저렇게 채워지는 거 보면 희열 느껴가지고 인스타 릴스 같은 것도 되게 몇 번씩 돌려서 본다고요? 내 카메라 내가 보고 좀 쑥스러워하기. 정말 시호 선생님이 아이라인을 사람 얼굴에 맞게 잘 빼주시는데 저게 얼굴을 완전 시원하게 해줘가지고 제가 받을 때마다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. 저는 쫄보라서 제가 그리면 저렇게 길게 잘 못 빼겠는데 시호 선생님이 해주면 항상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속눈썹 한쪽 다 붙였는데 속눈썹은 진짜 이맛에 붙이죠. 눈 한쪽만 너무 크다. 정말 시호 선생님 속눈썹을 선장을 너무 잘하세요.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하나하나 올려보겠습니다. 속눈썹을 다 붙여주시고 한올한올 되게 정성스럽게 마스카라를 해주셔요. 그러고서 결과물을 보면은 눈이 진짜 커졌습니다. 아직 혼자 다닐 때도 저렇게 하고 싶다. 역시나
오늘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불고대. 저 불고대를 대체할 다른 속눈썹 고데기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열이 진짜 너무 강해서 그런지 저거 봐요. 지금 어디다 정수리까지 찌를 것 같잖아. 완전 인형 속눈썹처럼 집게로 하나하나 더 섬세하게 찝어주셨어요. 정말 시호 선생님 눈화장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이랑 제가 받을 때마다 너무 느껴요. 속눈썹을 다 붙이고 나서 한 번 더 색조를 올려주시는 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으면서 해야 비율도 맞다고 하더라고요. 한 번에 많이 하는 거 말고. 그래서 그런지 과하지 않게 저한테 어울리게 계속 뭔가 쿨이 쌓여가는 것 같더라고요. 장갑 좀 넓혀 넓혀. 내 눈도 넓혀. 요즘 제 얼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이제 눈썹 화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. 제가 탈색이 너무 밝게 돼가지고 염색을 했는데도 조금씩 밝아지더라고요. 근데 정말 여러 제품을 써가지고 제 얼굴에 맞게 눈썹을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제가 저도 메이크업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눈썹이 조금 두꺼워야지 그동안 페이스를 조금 더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두꺼운 눈썹을 좋아하는데 시호 선생님도 두껍게 눈썹을 잘 그려주세요. 알았다고. 째려보지 마. 브로우 카라로 색 좀 맞춰주면은 눈썹은 끝났습니다. 요 마스카라가 솔이 되게 얇아가지고 언더에 하기 좋다고 선생님이 되게 잘 쓴다고 말해주셨어요. 그 말을 하시면 저는 또 살 수밖에 없습니다. 베이스를 한 번 더 올려주시는데 이거 얘기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. 되게 놀랐네. 저거 올리는 이유가 피부가 웜톤인데 쿨톤 화장 올리면은 되게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웜톤에서 쿨톤 하거나 쿨톤에서 웜톤 화장을 할 때는 피부색이 되게 중요하대요. 그래서 색조가 더 잘 올라가라고 저렇게 한 번 더 피부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샵에서 참 돈 쓰면서 많은 걸 배워가서 제가 똥손을 약간씩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. 어우 피부가 참 예쁘다 진짜. 촉촉하다 촉촉해. 그 다음에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젤리치크로 선생님이 블러셔를 올려주고 계시는데 은은한 색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십니다. 이렇게 보면은 참 핑크나 뭐 오렌지나 웜톤 쿨톤을 많이 나눠서 화장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오히려 나눠져 있으니까 내가 쿨톤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혼자 핑크 화장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 모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,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. 사실 실제로 봤을 때는 앞에 블러셔 하나만 써도 예뻤는데 영상에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약간의 핑크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쿨톤 메이크업이니까요. 아주 감질맛 나게 얼굴을 약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쉐딩으로 조각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레모나들 코 쉐딩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뭔가 나의 컴플렉스가 조금 있는 부분인데 화장으로 인해서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저거 봐요. 너무 즐겁대잖아요. 행복하대잖아요, 제가. 약간 올라온 잡티들, 점 같은 거 그런 거 선생님이 조금씩 가려주고 계세요. 점 같은 걸 가리면 피부가 훨씬 깨끗해 보여요. 자,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립이 올라갑니다. 저는 립발이 사실 되게 심한 게 눈화장을 진하게 안 하니까 립을 올렸을 때 얼굴이 완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. 항상. 그래서 제가 립을 진짜 많이 사는 거예요. 지금 뭔가 또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날 진짜 시호 선생님이랑 수다를 많이 떨었어요. 베이스를 깔았으니까 이제 포인트로 중간을 줘야겠죠? 저걸 올리자마자 얼굴이 정말 확 살더라고요. 제가 왜 립발 심하다고 하는지 아시겠죠? 저렇게만 올렸는데도 정말 얼굴이 확 살아가지고 아, 나 쿨톤 많이 하고 다니고 싶은데? 예쁜데? 눈빛이 내가 내 자신과 이제 사랑을 나누는 나 자기는 나를 사랑한다.
그리고 약간 펄감이 있는 섀도우로 립 라인을 잡아주셨어요. 정말 샵에선 꼭 저 단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볼터치를 약한 걸로 죽여주셨어요.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보이라고.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, 저 유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러분, 이 파우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저녁에 유지력 보고 바로 구매했거든요. 와 진짜 접하대 기름 너무 잘 잡혀가지고 지성 기름기 고민 있으신 분들 무조건 써보세요. 정말 물건입니다. 말까지 더듬네. 제가 써본 기름 잡아주는 파데 중에 정말 탑3 안에는 무조건 드는 것 같아요. 완전 상위 랭킹. 와 여러분 확실히 쿨토너자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떠보여가지고 제가 토너 크림까지 목에 발라달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모든 컬러 비율이 딱 맞더라고요. 내 손으로 내가 바른다. 샵에 왔지만 내 손으로 바를게요. 마지막으로 그 비비지가 쓴다는 펄도 제가 발라봤는데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. 진짜 간만에 아 요런 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오늘 여러분 파워 웜톤이한 쿨톤 메이크업 재밌게 보셨나요? 제가 마지막에 이제 예쁜 척하고 가보겠습니다.